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TNC, 뭐 대표적인 스판덱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판덱스 시황 회복 조짐들 출현 중이라는 리포트 제목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상반기 스판덱스 시황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8월 이후 재고 소진과 가격 반등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황 반등의 시그널로 볼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동사는 글로벌 최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 중국 및 인도 증설 물량도 온기로 반영됨에 따라 스판덱스 업황 회복 사이클에서의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예상보다 더딘 업황 회복 속도를 반영해 23년에서 24년 이익 추정치는 조정하였다.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섬유 부문이 27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 폭이 34.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에 조금 중국이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잘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 걱정이란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집값, 쉽게 말하면은 월세죠, 월세. 월세가 안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CPI 지수가 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2%까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3% 후반이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떨어져 보니까 또다시 뭐 올해 안에 한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거기다가 현재 물가 지표도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물가를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대부분, 일본 정도까지만 괜찮은데,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조금 물가가 좀 높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게 어떻냐? 중국은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디플레이션에 지금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는 그럭저럭 그냥 2% 정도 한다고 하는데 물가가 지금 계속 안 떨어지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디플레이션에 걸렸다는 거야. 디플레이션 걸리다 보니까 관련된 화학주들이 조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동사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차트로 현재 거의 신저가 부근입니다. 신저가 구간이 되겠죠? 신저가 구간에서 현재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도 상당히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화학주들이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동사도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저항 때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31만 원, 2차 저항 때는 33만 9천 원, 그리고 3차 저항 때는 38만 원이 되어 있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신저가 구간은 지지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일봉에서는 나오기 힘들죠? 자, 주봉에서 봐야겠습니다. 주봉에서. 주봉에서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한 28만 원 정도? 28만 원을 종가상 이탈입니다. 장중은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 이탈 시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지대는 28만 원까지도 조금 세네요. 한 26만 원까지 내릴 수 있겠네요. 좀 많이 26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6만 원 정도도 염두에 두시 바랍니다. 30만 원이기 때문에 4만 원이면 한10% 남짓 떨어지면 또 이게 또 다시 여기 또 주봉에서도 신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럼 역사적 신저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만 원은 꼭 지지를 받아야겠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중국 경기를 꼭 참고하시거나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학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를 꼭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CPI, PPI 관련된 내용하고 관련돼가지고 이게 중국 같은 경우 요즘 어떻죠? 중국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예, 부동산 때문에 한번 뒤통수 맞았었잖아요. 과거 보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예, 거의 뭐 집값이 반토막이 났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모기지 사태. 예, 미국의 이제 경제 위기가 나오면서 모기지 사태 터져가지고 중국도 미국도 부동산 투자를 이제 안 합니다. 모기지 사태 이후로. 그리고 지금 중국 어떻습니까? 그 대형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이 휘청휘청 되고 있죠. 뭐 이렇게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면서 중국도 현재는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 부동산으로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점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한 달 동안 4,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조금 사는 기조죠. 예, 기관 한 달 동안 12,000주를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파는 기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조금 사는 기조이고 보험은 팔고 있고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들은 전반적으로 좀 파는 기조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종별이 0.93%, 예, 이 정도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낮아서 좋은 거죠? 코스피 200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금 증가와 감소를 조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에서는 트레이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샀다 팔았다. 근데 이제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거는 이제 저는 정중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증가하고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정중동의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 공매도 상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 중요하다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공매도의 공격으로 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저점에서 공매도를 조심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다 팔려고 해요.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다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공매도 조금만 팔아도 주가는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좀 공매도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효성이 44.98%,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주가는 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조금 최대주가 조금 뭔가 주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은 괜찮습니다. 자, 무한회사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섬유사업, 뭐 스판덱스 그쪽에서 사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 8천억 원대에서 올해 7조 6천억 좀 감소하다가 내년에도 7조 8천억 내년이나 작년 올해나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00억 원대에서 올해 2700억 원대까지 괜찮아지고 내년에 3815억 원까지 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은 그저 그러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2억 원에서 올해 1615억 원, 내년에 2531억 원.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는 작년에 874억에서 645억 원으로서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작년에 1108억 원 적자에서 올해 669억 원 흑자전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언제죠? 지금의 3분기 실적 발표 즈음이 되겠죠. 관련돼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도 작년에 432억 원에서 올해 745억 원에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상당히 실적은 잘 나올 것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야 될 위치만 지금 잡으면 되겠죠?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 174%, 예,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유보율도 5,5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부채비율 높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내년 실적 기준은 4.84%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인 5에서 8% 기준으로 보면 약간 조금 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내년 실적 기준으로 EPS는 5만 304원, BPS는 35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만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5만원 기준으로 5, 6, 30, PL 한 6배 구간이라는 거죠. 적정 주가 수준이 얼마입니까? 한 뭐 한 8배에서 한 12, 13배?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합니다. 현재는 PL 6배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또 가끔씩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작년 실적이 2678원이거든요. PER, EPS가. 2678원 기준은 얼마입니까? 2700원 기준이면, 자, 27,010배거든요. 그럼 PER 뭐, PER 100배가 넘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보면 PER의 112배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나올 것 같습니다. PER 112배인데, 무슨 PER 6배냐?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PER 112배는 작년에 이미 지나간 실적 기준으로 EPS 2678원 기준으로 PR 현재 112배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차는 어떻다? 앞을 보고 달려야 됩니다. 내년 실적 기준은 EPS는 5만 304원입니다. 5만 304원 기준으로 PR 6배이고 지나간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 112배라는 거죠. 지나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 그냥 단순 참고하신 거고. 차를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앞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초록색인지 앞에 차가 밀렸는지 뚫렸는지 차간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뭐 비가 오는지 이런 거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를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차는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갈 때는 앞에 전망을 보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300원 기준으로 PR 현재 6배 구간입니다. PR 작년 실적 기준으로 2678원 기준으로 현재 112배가 아니라 내년 실적 기준으로 5304원 기준으로 PR 6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매출액이 무역업에서 56%, 섬유에서 43%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상사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스판덱스 관련된 섬유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네, 관련돼 가지고 자본금 변동 내역은 상장을 2018년도 이후로 한 번도 유상장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유상장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 상당히 많죠. 관련된 스판덱스 그리고 타이어 보강제 관련된 자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사기업 아까 말씀했던 상사기업 관련된 그리고 NF3 산불화질소죠. 산불화질소 관련된 사업이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특수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일론 관련된 무역 상사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무역 상사하고 스판덱스 관련된 사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F3 산불화질소 반도체 관련된 사업 특수가스 하는 사업도 하는 자회사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관련된 자회사들은 전부 다 이제 현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오늘 종가 30만 1500원 됐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 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12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업황이 조정 마무리가 국면됐다. 예, 업황이라는 건 이제 스판덱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돼 가지고 6월까지는 이제 스판덱스의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6월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중국의 스판덱스 가격이 8월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8월, 9월, 10월 그렇게 계속 조금씩 계속 스판덱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돼가지고 동사에도 이제 판매 가격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1.5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16.8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차트 추세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31.5, 30 부근이 되겠죠. 수급 추세는 언제 사라? 20 부근에 사서
8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16.8입니다. 20보다 밑에입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현재는 저점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38만 5천원, 하단은 30만 7천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38만원, 지지대는 26만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효성 TNC단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